르마 생각 창간 100주년 자화자찬 민족지라 일컫던 신문들 일면의 일장기와 일왕 부부사진 귀재진 실상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바를 일기 형식으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1920년 창간하여 100주년이 되었고 그간 민족 정론지라고 자칭하던 조선일보 그리고 같은 해 4월 1일 창간하여 마찬가지 내용으로 자랑하는 동아일보 어릴 적부터 신문하면 이두 신문이 늘 주변에 보였었고, 특히 조선일보는 결혼 이후까지도 오랜 기간 동안 정기 구독하던 신문이었고, 남들이 무슨 신문 보냐고 하면 자랑스럽게 조선일보를 본다고 할 정도였으며, 남들과 얘기를 하다가도 논쟁거리가 생겼을 때, 마땅하게 근거를 댈 것이 없는 경우, 조선일보에 그렇게 났다고 하면 상대방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그런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였다. 그러다가 좀더 나이가 들고 세상에 눈을 뜨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일보는 내게서 멀어져 갔고 지금은 아예 과거의 추억으로 남은 신문이다. 그런데 최근 주로 전직 해직 기자들로 구성되어 한국탐사 저널리즘센터라고 불리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독립신문 뉴스타파에서 만든 영상물 가운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일제강점기인 1937년 1월 1일부터 1940년까지 매월 1월 1일 일면 한 가운데에 일왕 부부 사진을 게재하고 천황 폐하, 대원수 폐하 등 극존칭을 사용하며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급기야 1940년 1월 1일에는 조선일보가 도를 넘어 제호 위에 일장기를 표시했는데 조선일보는 같은 해 각종 기념일을 즈음하여 모두 8번이나 일장기를 그려넣은 것으로 확인했다는 방송과 함께 어렵게 확보한 당시 실제 신문 모습을 통해 그 실상을 보고 한참 동안 참으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이 근래대로 하는 보도 행태가 너무나도 상식 밖의 행동을 하여 아무래도 뭔가 수상쩍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뉴스타파 방송을 보고 이제는 이두 신문의 정체와 함께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다랴 하는 옛날 속담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확인했다. 겉으로는 민족 정론지를 표방하고 1988년 국회 언론청문회에서도 조선일보 사장이 조선이나 동화는 조선 총독부 지하에서도 민족의 존립을 위해 끝까지 목숨으로 싸우다 폐간되었다고 믿고 있다며 친일 행각을 극구 부인했었지만 조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 등 친일 매체와 거의 다름없는 과거의 행적들, 물론 그 당시에는 일본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랬었다고 해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피치 못할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다시 자칭 민족 정론지로서 그 위상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권력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 빌붙어서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들 이익에 방해가 되는 정부가 탄생하는 경우는 무조건 비판을 일삼고 심지어 자존심을 버리고 일본어판 등으로
국내 상황을 악의적으로 해외에 왜곡하여 전달하는 행위로 국가 망신을 시키는 반역적인 그런 신문이 되어버렸으니 어찌 민족 정론지라고 할 것이고 어찌 당시 일왕 부부 사진이나 일장기를 게재한 것을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핑계를 댈 것인가. 과거를 뉘우치지 않고 사리사욕에만 눈이 먼 지금의 행동으로 보면 일제 당시 그런 행위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의 추악한 모습은 당연한 현상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1988년 국회 언론청문회에서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 치하에서 민족을 위해 끝까지 목숨으로 싸웠다고 믿고 있다는 말이 지금 생각해 보니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 것 같다. 진정으로 일본에 맞서서 목숨으로 싸웠으면 싸웠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면 될 터인데 표현 기법상 싸웠다고 믿고 있다는 말 그 이면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었기에 현재는 그렇게 믿고 싶다는 바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느낌이 든다. 이번 방송을 보면서 겉으로는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일제 식민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언론, 일부 세력들이 있다는 현실에 한숨이 절로 나오고 이들이 과연 언제나 정신을 차릴 것인가? 아니, 그런 날이 과연 오긴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그들이 사람이라면 흐르는 세월 앞에 그래도 언젠가는 정도를 걷게 되겠지 하며 스스로 답을 한다. 안 그러면 국민들이 더 이상은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